강서구의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사례가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시 최초로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발빠른 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약과 정책 우수사례들을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일자리 및 고용 개선, 기후환경 등 7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강서구는 소득격차 해소 분야에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사례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강서구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과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기존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 개선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업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며 촘촘한 울타리 조성 사업을 펼쳐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4곳에서 응모한 353개의 우수 사례가 제출됐으며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2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